캔디캔디님, 소장님, 조국당에 문통 청와대 인사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네, 그래서 같아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많은 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당의 주도권을 쥐느냐. 조국당에 또 괜찮은 분들도 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주도권을 쥐느냐. 또 조국 전 장관이 당대표로서 그걸 어떻게 포용해서 또 끌어안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냐. 이걸 좀 앞으로 그냥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는 것 봐서는 좀 잘을 싸우는 측면이 있으니까 또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좋은 징조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당장 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앞으로 좀 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진짜 주도권을 잘 쥐고 결단력 있게 운영하냐 안 하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민주당 안에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많죠. 네. 그렇죠. 네. 친문 뭐 친청와대, 청와대는 아니구나. 친청와대. 전 청와대. 관련 인사들 뭐 거기에도 민주당에 여전히 많이, 남아 많이 있는 있어요. 건데.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국민들의 이제 민심을 대변해서 네. 앞장서 싸우겠다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민심의 반영이죠. 그렇죠. 네. 민주당이 좀 미적미적하고 있는 찰나에 네네. 조국 혁신당에서 강경하게 윤석열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윤석열 조기 종식 뭐 이런 걸 내걸었잖아요. 네.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런 네. 거 아주 좋은 구호죠. 그 정도도 정치권에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정치인들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결국 강력한 만윤 민심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여러 걱정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가장 뭐 기쁜 소식은 제가 오늘 들은 소식인데, 이번 주 윤석열 탄핵 집회에 조국 대표가 와서 발언을 하겠다라고 네. 협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도 나와야 돼요. 네, 민주당 나와야죠. 근데 얼마 전에 정봉주 의원이 의원이 아니죠. 정봉주 씨가 이제 네. 공천이 됐잖아요. 네. 경선 이겼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3월 16일 집회에 모두 모여야 된다. 민주당.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싸울 때 이겼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메시지 주더라고요. 네. 네.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공천들이 이제 다 끝나가다 보니까 확고한 메시지들을 주는 후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견인해 나갈지 또 우리 몫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연 김님. 북한 관련 얘기는 마음만 불편하게 하고 별로 재미도 없네요. 이 컨텐츠가 과연 유익한 걸까요? 네,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찾는데요. 일단 핵심은 마음이 불편하다. 네.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전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거든요. 불편한 게 두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하나는 색깔 공포증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요. 그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아. 두려운 거죠. 진실을 아는 게 두려워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워낙 오랫동안 북을 악마화해 오면서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이 북쪽에 대해서 적개심이나 혐오라는 감정을 굳혀놓고 있거든요. 네. 형성시켜놓고. 그런 상황에서 우호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칭찬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감정이 너무 상해 있는데 네. 네. 네,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다른 얘기하니까 막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한국에서의 왜곡 선전, 악선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감정을 왜곡시켜 놓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유익성으로 놓고 보면 되게 유익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네. 일본보다 더 가깝고 중국보다 더 가까운데 제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 북과 어떻게 앞으로 지낼 것이냐, 통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뭐 전쟁을 할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유익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앞에 그 연장선에서 유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네. 저는 봅니다. 댓글을 남겨준 건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네네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 재밌는 방송에서 조회수도 떨어지고 왜 굳이 이렇게 북한에 대한 얘기를 다루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방송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 상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서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열북하는 심리학을 이분의 댓글 때문은 아닌데요. 다음 주에 방송을 하기로 할 겁니다. 네, 열북하는 심리학 저번에도 한번 이러다가 좌초된 경험이 있어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또 좌초된 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통일이 될 때까지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북한 관련해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거랑
다른 느낌, 그런 불편한 느낌 가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번 경청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스킵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